11일 우리 누리호 발사가 막 진행된 시간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해요. 또그 사이 또 바뀐 게좀 있습니다. 원래 스크래치 코딩은 초등 1, 2년 수준으로 우리 타겟을 잡고 시작을 했더랬어요. 코딩인데 요걸 고교 3학년까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산수와 간단한 영어. 간단한 영어, 간단한 코딩이었잖아요. 코딩을 좀 바꿔서 간단한 산수는 미적분과 그리고 선형 대수, 리니어 알지브라죠. 리니어 알지브라 하고 삼각함수 방정식까지 포괄해서 진행을 합니다. 스크래치 코딩 속에서 이걸 통해서 삼각함수도 할 수가 있고 기하나 대수 다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고교 3년까지, 3학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스크래치 코딩을 하고 뭐 방과후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 1, 2년생들만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고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중고교로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에피소드 지금 150번 정도까지 녹화를 했어요. 에피소드 150번인데 이걸 계속해서 300번 정도면은 아마 끝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300번 정도 하면은 공부 학습 분량이 이게 대략 한 3년 될 거예요. 한 5년 분량이 될 겁니다. 학습 분량. 그리고 에피소드가 이렇게 300번까지 있으면은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연습 문제가 대략 한 500개 정도 에피소드가 구성이 됩니다. 연습 문제와 저희가 지금 팀 주피터가 준비하는 에피소드를 다 학습하려면은 5년 정도는 최소 잡아야 될 거예요. 시작 나이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5세, 만 5세, 6세에서 시작을 해서 빠르면 5년 만에 끝나고 아니면은 좀더 늦게까지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이 공부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스크래치 코딩 같은 것을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도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원래 스크래치 코딩만 가지고는 간단한 코딩 개념을 익히는 게 목적 익히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좀 복잡한 개념들도 숙지하고 익히고 나아가서 머신러닝 개념도 같이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0번 정도, 150번 정도 하고 있잖아요. 150번인데 250번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에피소드 아마 이달 말이거나 다음 달 초쯤 되겠죠. 그때는 머신러닝도 다룰 겁니다. 머신러닝은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게 있어요. 버클리 대학의 팩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팩맨 있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만든 뭐도 있고 MIT 대학에서 만든 머신러닝 강좌도 있어요. 그러한 머신러닝 강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눈높이로 낮춰서 이 스크래치 강좌에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크래치로 머신러닝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파이썬 모듈을 불러서 쓰면 또안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크래치 코딩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공부를 하고 바로 이어서 파이썬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코딩을 공부를 한 경험 있는 학생들은 파이썬으로 바로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코딩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300개를 다 보고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의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지 300개를 다볼 겁니다. 물론 지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은 걸리겠죠. 자, 그리고 내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교육청이 13개 있죠, 아마? 13개 교육청에 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청별로 일괄 납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남교육청이나 전남교육청에 납품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남에 소속돼 있는 초중고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개가 있다. 500개 있으면은 500개의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이 있다. 그럼 이 1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1,000원이에요. 1달러예요. 1달러 정확히는 1달러로 해서 우리 시스템과 우리 컨텐츠와 그리고 진도 관리, 학사 관리 시스템을 다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강의 녹화를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 우리가 녹화한 팀 주피터가 만든 것만 보고 공부를 따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육청별로 전담 지도자가 한 명씩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충분한 1인당 1,000원 정도의 1달러 정도의 수입이라고 한다면은 또 교육청별로 인원들을 전담 지도자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되니까 13개 교육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적게는 한 명, 뭐 많게는 서너 명의 전담 지도자가 할당되어서 그 전담 지도자들이 해당 교육청에 소속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하거나 아니면 학습 상태를 어떻게 뭐 컨트롤하거나 모니터하거나 등등등등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10월 말 이달 말이죠. 이제 한 열흘 남았으니까 이달 말 빠르면 이달 말까지 녹화 끝날 것도 같고 아니면은 11월 중순 정도까지면 녹화가 다 끝날 거예요. 어차피 시나리오는 이미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녹화하는 것만 남았는데 지금 150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0번 아직 150개 저 절반 정도 했죠, 그죠?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절반 정도 녹화했는데 나머지 절반까지 녹화가 끝나고 그리고 파이썬 녹화도 제가 보기에는 한두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두 달이면은 그러면은 12월 말이나 혹은 12월에서 1월 초, 1월 사이에 녹화 끝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2월 달부터 교육청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이썬 우리가 공급하는 거는 스크래치와 파이썬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래치도 들어가고 스크래치하고 이어서 파이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엘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피닉스라고 하는 웹 디벨로먼트가 있죠. 요 강좌 들어가고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강좌 들어가고 그죠? 러스트 그리고 머신러닝 강좌까지 이렇게 쭈름이 일괄적으로 연결돼서 진행을 합니다. 요걸 일괄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되게 99%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 스크래치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99%가. 내가 코딩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했다. 그러면은 뭐 파이썬부터 해도 되고. 그보다 됐다. 그러면은 엘릭스와 피닉스. 피닉스의 라이브 뷰. 아, 너무 멋져요, 이거. 라이브 뷰. 웹 프레임워크로서 앵귤러나 뭐 뷰나 리액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툴입니다. 라이브 뷰. 피닉스 라이브 뷰죠. 그리고 러스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죠. 이번에 나루호 아니 누리호죠. 누리호 오늘 발사를 했는데 누리호를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바로 러스트와 같은 언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보니까 C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C보다는 러스트가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러스트를 다루는 인원들이 별로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루호에도 C와 C++이 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아쉽죠. 앞으로 러스트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다음번에 발사하게 될 다음번 위성은 러스트로 코딩하는 사람들도 많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러스트는 C나 C++과 서로 호환이 돼요. 그리고 모듈을 서로 다 연결해서 연동이 되니까 어떤 모듈은 C나 C++로 쓰고 어떤 모듈은 러스트로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되게 위성 제어나 혹은 통제 위성 통제 시스템, 관리 시스템, 제어 시스템, 로켓 발사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러스트가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머신러닝은 빠뜨릴 수가 없죠. 머신러닝은 파이썬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파이썬의 고급 과정으로 넣었어요. 파이썬 중고등학교에서 파이썬을 주로 익히고 대학 들어와서는 머신러닝을 주로 익히고 이렇게 그림을 잡아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별로 해서 1인당 1달러의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주도를 시범 서비스를 하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넓혀갈까 했었는데 그냥 그럴 것 없이 전국을 동시에 교육청별로 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안내하는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청별로 계약을 해서 먼저 계약되는 교육청부터 전담 인원과 그리고 전담 사이트도 필요하죠. 전담 사이트. 전담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 관리.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 관리. 이걸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그래 학생 수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잠재적인 수강생 수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1,000만 명.
이게 뭐냐니까 학생이 800만 명이고 800만 그리고 일반인들 있잖아요 학부모 뭐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기타 일반인 코딩을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이 한 200만 정도 그래서 합해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전체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으로 따진다면 시장 규모이니까 1000만 명에게 모두 다 우리 한 달에 1달러죠 월 1달러의 비용으로 이 시스템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어쩌면 2, 3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은 1천만 명이 한 달에 1달러면 한 달에 100억이 되죠, 아마. 100억이죠. 그러면은 이 돈이면은 충분히 우리 전담 지도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학교별 혹은 교육청별 혹은 도시별로 로보틱스 실험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랩이죠. 로보틱스 랩.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이 로보틱스 랩을 전국의 학교와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전국의 학교마다 보급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역별로라도 하나씩을 보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누리호나 나루호나 이런 위성도 만들어보고 자기 부상열차도 만들어보고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자기 부상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뭐죠? 레비테이션 비클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그레브죠. 마그레브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비클 트레인 자기 부상 열차죠.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가 혹은 엘리베이터라든가 혹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혹은 세틀라이트 위성이죠 라이트라든가 혹은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구성을 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목표는 요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월 1달러에 요런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공부를 등록해서 시스템에 가입해서 학사 관리하고 성적 관리하고 진도 관리하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이 컨텐츠를 월 1달러에 제공하는 것이고 그로써 충분한 학습자 수를 모으고 그로써 일정한 안정적인 재원 뭐 100억이 안 되고 10억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단계별로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로보틱스 랩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와서 가능하면 203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리고 로보틱스 실제 하드웨어죠 로보틱스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150번까지 했어요. 150번 초등학교 코딩인데 대학 과정 녹화보다 에너지 소비는 더 큰 것 같습니다.